링컨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속한 대통령이었지만 역사 안에서는 미합중국과 국민 정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데 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재단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5만이 훨씬 넘는 후원회원들이 11만 보태준 정성과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금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던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